그러면 묵상 기도드림으로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눈 감고 손 모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친구들, 네. 우리 시온이 장난감 집어넣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에 넣고, 자, 우리 또 집에서 예배드린 친구들도 눈 감고, 우리 준범이 눈 감고, 가을이도 손 모고,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8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찬송가 589장 펼쳐볼까요? 자, 준비된 친구. 네, 손 들어볼까요? 준비된 친구. 네, 준비된 것 같네요. 우리 예, 준범이도 우리 소유도 준비되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반주에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시다. 아멘. 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유진이 렘넌트 대표 기도 기도해 주겠습니다. 자, 유진이 렘넌트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 친구들, 진이가 기도 드릴 때에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 눈 감으세요. 자, 손 모으고 진이 기도합니다. 아, 선생님이 대신 가져온 기도문 읽도록 할게요.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자녀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오직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영과 육을 치유하시어 세상을 살리는 자, 세상의 증인이 된 자 되게 해주세요.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 항상 기도해 주시는 장로님과 연연부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영광의 박수를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친구들 다 같이 찾아서 선생님과 차례로 읽도록 합니다. 네, 사무엘도 우리 서머도 다 찾았어요. 안 찾고 손부터 드는 친구 있는 것 같아. 네. 우리 하은이도, 환이도, 예, 지환이도. 자, 네, 집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 준범이와 가을이도 찾았고, 유주 찾았, 소유 찾았나요? 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줄로 알고 선생님 먼저 읽을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계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뭘까요?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미래의 중직자 영적 섬이. 네,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줄 전도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듯이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렘넌트들 가정 위에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임하실 거예요. 자, 우리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올바른 믿음을 주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존재로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미래 중직자 영적 서밋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미래의 중직자로 부르셨음에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예배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마음과 중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예물을 통하여서 이삼칠 나라와 오촌 종족에게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로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예물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세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 모든 가정 위에 보좌의 축복으로 이삼칠 빛을 비출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중직자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최민호 오늘 말씀 제목 뭐라고요? 맞아요. 미래의 중직자 영적 서밋. 나는 미래의 중직자예요. 중직자. 중직자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미래의 중직자로 부르셨다 하셨는데 중직자가 뭘까요? 아는 사람? 유주 손 든 거야? 뭐야 지금 기지개를 갑자기. 중직자가 뭐예요? 들어봤어요? 승아 뭐라고? 어? 성도? 성도랑 달라. 성도의 반대말은 불신자지. 뭐예요? 애써. 맞아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중직자가 뭐라고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무거울 중에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무겁고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 많이 세우셨어요. 우리 유년부에서도 중직자가 너무 많아요. 누가 중직자일까?
전사님은 중직자가, 전사님은 교육자, 목회자예요. 어, 선생님. 어, 교회에서 강미아 선생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중에 뭐라고 할까, 민호야? 집사님 땡. 권사님이에요. 어. 알았지? 어, 우리 지연이 선생님 뭐라고 할까요? 내년에 이제 집사님이 되세요. 이제 어.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장로님 맞아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무겁고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 직분, 교회에서 해야 될 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을 보고 직분을 가졌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앞으로 나는 지금 아직 중직자 아닌데 왜 내가 중직자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승아, 왜요? 어, 맞아. 나중에 미래에 내가 하나교회를 이끌어갈 중직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년만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교회를 이끌어갈 중직자예요. 하나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미래의 중직자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 앞으로 10년, 20년만 있어도 교회를 이끌고 후대를 이끌고 237을 이끌어갈 아주 중요한 직분을 가진 중직자라는 사실을 오늘 확인해야 돼요. 자, 어, 지금 내 옆에 있는 선생님은 유년부에서는 내가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장로님이에요. 박시원, 최영배 장로님은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실까요?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교육? 어, 맞아. 유년부에서는 교육, 후대를 교육을 하시지. 또? 어, 자, 어, 장로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방송, 음향, 이런 미디어를 우리가 앞으로는 237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이제 시스템을 바꾸는, 교체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데 그 일을 장로님께서 지금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원아, 지금 옆에서 이렇게 장난치지만 장로님 너무 중요한 사람이야. 알겠어요? 어, 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영배 장로님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원이가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기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힘 빠지면, 조금만 하나님이 힘 주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또 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 빠지니까 자꾸 어떻게 하면 모를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 우리 선생님과 또 최영배 장로님도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어, 지난주 수요일날 교육국에서 이제 어, 회의를 했어요. 내년 교사분들을 이제 확정하는 시간이었거든요. 더 신규, 어, 내년에 이제 새롭게 교사하실 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어, 살펴보고 교사로 확정을 짓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유년부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또 어, 너무나 괜찮은 분들이 유년부 선생님으로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걸 전사님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정말 전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 그냥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선생님들이 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다락방을 뛰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과 중심을 담고 사역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되었어요. 유주야, 이번 주 송혜라 선생님 왜 못 오셨을까요? 알고 있어요? 오, 어,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유주가. 그래서 선생님이 어, 참석을 못 하셨는데 아프고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아픈 걸 알고. 자, 왜 다치셨을까요? 왜 너무 어디 가다가? 어, 계단 내려가다가인데 어디에서 계단 내려가다가 했을까? 그냥 놀러 가다가
마트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야지 하면서 마트에 시장 보러 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을까? 교회 가다가 아니고 다락방 하다가 다락방을 딱 마치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미끄러져서 더 넘어지셨대. 우리가 똑같이 넘어질 수 있고 아플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다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중직자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내가 다치고 아픈 거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보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전사님이 얘기한 중직자 우리 선생님들 놓고 렘넌트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나는 미래의 중직자로서 237을 살리고 시대를 병든 사람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미래의 중직자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박시원 중직자가 돼서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237을 살려야 돼. 두 번째 뭐 해야 된다고? 시대에 병든 사람 치유해야 돼. 세 번째 뭐 해야 돼요?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돼. 그 일이 중직자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자,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날 하나교회에서 중직자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대회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위다락 들어가셔서 등록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마치고 위다락 들어가셔서 반드시 등록하시고 대면으로 오셔서 이 유목사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무엇을 누렸는지 이제 확인해 볼 거야. 자, 지난주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다 했지? 맞아, 마가다락방. 우리 민호 딴짓하고 있는 줄 알고 선생님 집중하라고 했는데 대답을 너무 잘해, 민호. 딴짓하면서 대답을 잘하네요. 자,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뭐 했다 했어? 오로지 기도했어. 오로지 기도했는데 지금 말하면 오로지 서밋타임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마가의 집에 모여서 서밋타임을 누렸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임해서 어떤 축복이 있었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핍박했던 사람들 다 죽이고 이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축복을 하셨을까? 민호야? 어? 뭐라고? 핍박 이전보다 더 큰 핍박을 환난을 당하게 하셨어. 응? 근데 우리가 모여서 서밋타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전보다 더 큰 핍박이 임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라는 중직자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237 살리자라고 했던 렘넌트 한 명이 불신자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해서 죽게 되었거든. 근데 스데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다 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스데반을 이렇게 기다리셨던 거야. 하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어. 그리고 죽었다가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 초대교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너무 핍박이 세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 이렇게 같이 모여있다가 다 각자 지역으로 멀리 멀리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흩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하게 되었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이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문제라고 하고 위기라고 하고 환란이라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사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나에게 와 있는 문제, 내가 업을 하면서 어려움 그 사건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야, 시온아.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처럼 보이지만, 핍박처럼 보이지만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 여전 하나님 자녀지만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47절.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한다 했어. 하나님 자녀지만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 뜻대로 한다고? 자기 뜻대로.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맞는데 하나님한테 우리가 맞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 주인의 뜻을 내가 알고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내가 준비하지 않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러면 세계복음화면 내가 세계복음화를 준비해야 돼. 학업도 준비하고 경제도 준비하고 마음과 생각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있어. 에스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조금 때리는 거 아니야. 조금 맞는 거 아니고 많이 맞는데. 맞을래요? 뭐라고? 아, 도망칠래요? 도망가면서 맞아, 그럼. 그냥 있는 자리에서 맞아. 도망가지 말고. 알았어? 자, 우리가 맞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때리시냐 하면 깨달으라고. 내가 반드시 박시원 통해서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을 이룰 거야. 근데 박시원이나 하나님 뜻 알아서도 안 준비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면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셔서 준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여전히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하게 돼요.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불신자 상태에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내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시편 38편 4절 말씀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내 뜻대로 하는 게 결국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는 나의 노력, 내 열심, 내 최선, 나의 모든 것은 결국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죄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근데 이 짐을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 이거 벗어야 되는데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고 스스로 죽는 자살도 해요. 그런데 자살을 하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하면 더 무거운 짐을 지는 지옥으로 간단 말이야. 무거운 짐 벗으려고 자살하는데 죽어보니 더 무거운 짐들이 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 뜻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 보면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와요. 그리고 몸에 나타나요. 육신 문제가 와요. 마음이 힘들면, 마음과 생각이 힘들면 반드시 정신에 문제가 와요. 그리고 정신이 아프면 몸에도 병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병이야. 불신자 상태에 있으면 누구나 이 병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같이 놀자 수요일 모임 때 전사님이 이 정신문제, 육신문제 얘기를 하면서 물어봤어. 렘넌트들한테. 나는 정신문제 있어? 너희는 육신문제 있으라고 물어보니까 김승아가 자기는 정신문제, 육신문제 다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최시원이도 다 있다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문제가 뭔지 알고 있어야 돼. 나는 어떤 정신문제 갖고 있고 나는 어떤 지금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으면 거기 필요한 답도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는 렘넌트들도 이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불신자 상태에 있으니까 내 뜻대로 하게 되고 내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결국에는 정신과 육신에 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여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를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냥 우리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신 일이 있어요. 맞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되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내가 사망에 있던 나의 상태가 생명으로 옮겨졌어. 그래서 렘넌트는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아까 박시원 도망간다 했죠? 도망가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 그럼 두 번째,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두 번째 무엇을 하셨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사망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최시온 이 죄인의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였을 때 죽었다고요? 죄인일 때. 내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 확증은 뭐냐? 확실하게 증명한다라는 거.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영광이를 사랑해. 이거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오셨다 했어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져야 돼.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문제, 육신문제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이 정신문제에서 육신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영적인 대물림, 내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그 영적인 대물림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붙잡아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붙잡기 위해서. 그리고 모이면 죽인다 했는데 내가 죽는 걸 알면서도 모였던 이유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모였던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사람은 누구나 또 렘넌트에게, 정유주에게 정신문제, 육신문제 올 수 있어.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어, 가은아, 여은아 너한테.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자, 이번 주 렘넌트 해야 될 미션. 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유년부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릴 때마다 내가 붙잡고 돌아가야 될 게 있어. 그게 뭘까? 우리 빛센터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매일매일 빛센터에 간다면 그 빛센터에 갔을 때 내가 확실하게 다 가지고 돌아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빛센터에 갔을 때 내가 다 가지고 와야 될 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 이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예배 드려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 때마다 이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대학생만 되면 엄마 아빠 힘으로도 이길 수 있고 말로도 설득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이 그리스도가 어릴 때부터 남지 않으면 교회 떠나버려요.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하나의 교회 쭉 자랐지만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남아있지 않으면 어른 되었을 때 교회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렘넌트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셨어요. 나는 내 자신이 아니래. 내가 지금 내 손도 있고 내 눈도 있고 내 다리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이한나 하나님의 것, 써머 하나님의 것,
엄마 아빠 보니까 써머 아빠가 써머를 너무 사랑해. 항상 볼 때마다 존사님이 봐도 말하지 않았지만 아빠의 눈에서 써머를 사랑하는 게 보여. 사랑이 평평평 나오고 계시더라고. 근데 너무 안타깝지만 써머는 엄마 아빠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 하지만 엄마 아빠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렘넌트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힐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뜨릴 수 없어. 하나님의 성전인 정유주를 더럽힐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괴롭힐 수도 없어. 만약에 김승아 하나님의 성전인데 김승아를 만약에 최시온이 괴롭혔다. 그럼 하나님이 최시온 가만 안 놔 또. 하나님의 성전. 알았어? 최시온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준비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미래의 중직자로서 평생 해야 할 거 있어. 하나님이 나를 미래의 이삼실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미래의 중직자로 부르셨는데 평생 해야 할 게 있어. 무엇을 평생 해야 할까? 네 글자예요. 서밋타임. 맞아요. 미래의 중직자로서 내가 평생 오늘부터 도전하세요. 어제까지 안 했다면 오늘부터 도전하는 거. 서밋타임. 평생 내가 미래의 중직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게 뭐라고요? 서밋타임 하는 거. 지금부터 한다면 하나님께서 빨리 그 렘넌트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중직자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요. 뭐 하면? 서밋타임 가지면. 알겠죠? 매일 기도첩을 통해서 서밋타임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 되길 바랍니다. 자, 옆에 고백하세요, 친구한테. 너는 정말 정말 소중한 존재야. 예수님이 성훈이를 위해 죽을 만큼 진짜 진짜 사랑하셔. 알았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진짜 진짜 사랑하셔요. 이번 한 주 나는 20년 뒤에 누구라고요? 중직자. 하나교회 이끌어갈 중직자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미래의 중직자로 미리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서밋타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에 쓰임받는 미래의 중직자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